10월 21일 화요일 대변인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10월 23일 오후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되는 제3차 한미 외교 국방 장관 2+2 회의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번 회의에는 윤 장관 외에 한민구 국방부 장관, 존 케리 미 국무부 장관, 척 헤이글 미국 국방부 장관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번 회의는 지난 4월 한미정상회담 시 박근혜 대통령과 오바마 미 대통령 간의 합의에 따른 것으로 양국은 지난 2010년 7월, 2012년 6월 두 차례 외교국방 2+2 장관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외교부는 10월 22일 서울에서 제4차 한카리브 고위급 포럼을 개최합니다. 한카리브 고위급 포럼은 우리나라와 카리브 국가들 간 실질 협력 증진 방안을 모색하고 우리와 카리브 지역 국가들 간 국제부대 내 협력 기반 강화를 위해 2011년부터 매년 개최되어 오고 있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IT와 엔티가 바부다 등 카리브 지역 5개국 외교 차관을 비롯한 11개국 민간 고위 인사와 카리브 공동체 사무차장, 동카리브 국가 대표 등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조태열 제2차관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포럼이 한국과 카리브 지역 간 우호와 신뢰, 상생협력 관계를 실현시키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있으시면 하셔도 좋겠습니다. 네. 일본 사신문 기자 히가시오카라고 합니다. 일본 정부는 납치 문제 재조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전부 당국자를 평양에 파견하기로 했는데 이에 대해서 한국 정부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인도적 견지에서 일본인 납치자 문제 해결 노력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노력이 북한의 핵, 미사일 등 공통 위협에 대처하는 데 있어 양국 및 한미일 간 공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고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네. 일본 야치 쇼타로 NSC 사무국장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을 했습니다. 방한의 목적과 의미에 대해서 외교부 측에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야치 쇼타로 일본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국장 방한 관련은 금일 청와대에서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한 내용에 보면은 김관진 국가안보실장과 면담을 가질 예정이며 동면담 시에는 한반도, 동북아 및 국제정세 등 전략적 사안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고 양국 간 외교안보 분야 상호 관심사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청와대가 밝힌 바 있습니다. 네. 네, ITU 정권 회의에서 에볼라 관련 우려가 많았는데 외교부에서 어떤 노력을 기울여 주셨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ITU 정권 회의는 상당히 저희한테 중요한 회의입니다. 그 회의 자체의 성과뿐만 아니라 ITU 정권 회의가 안전한 상황 속에서 우려 없는 상황 속에서 유지되어야 된다는 것도 또한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런 측면에 대해서는 다 아시다시피 최근 에볼라가 국제적으로 확산되고 있고 그거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어서
저희 외교부로서는 ITU 본부뿐만 아니라 관련 국가와 그 에볼라 확산 문제랑 관련해서 ITU 그 정권회의를 어떻게 하면은 성공리에 개최할 수 있을지 의견 교환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그 위험 지역에서 오는 그 대표단에 대해서는 강화된 검역을 취할 거다라는 점도 설명을 하고 또 이해를 구한받아 있습니다. 언론에 나와서 다 아시다시피 그 발원지에 해당하는 그 3개국 대표들은 이번 ITU 정권회의에 참석치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일본 지지통신의 하기하라라고 합니다. 그 4월 이후 계속 개원 그 위안부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한 그 외교부 극장급 회의를 이번 달도 할 예정인지 아니면 그 이번 달 어려우면 그 다음 달 이후도 계속 갈 생각이신지 그 부탁드립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아직 그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특별한 질문이 없으시면 오늘 브리핑은 이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